한 명의 선택이 다섯 명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위기 상황 대처법을 체감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위기 탈출 시뮬레이션 지워야 산다. 자, 문제 보기가 여섯 개가 나갑니다. 다섯 분이죠. 5남매. 정답 하나만을 남겨두고 틀린 답을 5남매가 싹싹 지워주시면 네. 성공입니다. 중간에 한 분이라도 틀린 답을 지워야 되는데 정답을 지워버리시게 되면은 또 다섯 분이 다 밀가루를 맞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롬, 아시겠죠? 오늘 근데요, 예, 그 어느 때보다도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자리 배열도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이렇게 좀 원만하게 배열이 될 것 같고, 우리 큰형님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김새롬 양하고 쭉 오랫동안 일을 해왔어요. 예. 오랫동안 일을 해오면서 느끼는 게 기복이 심하다. 이 방송 시작해서 3분의 1, 2 지나간 시점부터 급격히 악화됩니다. 급격히 진행합니다. 아까 약간 조짐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자리 배치를 OJ와 바꿉니다. OJ와 한 칸 정도는. OJ가 지금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자리 바꿔주시고요. 네. 오늘은 어떻게 결과가 될지. 네. 자, 화면 주십시오. 김모씨의 세 살배기 딸 지원이 한창 자라나는 호기심에 집안은 온통 지원이의 놀이터입니다. 바닥에 놓여진 물건을 들어 입에도 넣어보고 아직 모든 것이 신기한 지원이는 마냥 신나기만 하지만 오늘도 김모씨는 아이 보랴 집안일 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며칠 후 오늘따라 아이가 유난히 침몰대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이에게서 고약한 냄새가 풍기고 있었고 약간의 미열과 한쪽 콧구멍에서는 누런 콧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또한 숨소리마저 불규칙했는데 그렇다면 아이에게서 풍기는 악취와 한쪽 콧구멍에서 흐르는 누런 콧물 그리고 불규칙한 숨소리까지 대체 김모씨 아이에게 나타난 이상 증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콧속 이물질, 부딪힘으로 인한 코 내부 골절, 소화 감기, 세균으로 인한 소화 중이염. 선택 지워야 산다. 네. 아이에게서 저렇게 누런 콧물과 악취, 미열 원인이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해 주십시오. 자, 수화기 들어주시고요. 자, 다섯 분 모두 수화기를 들어주시고요. 네. 장동혁 씨부터. 전 축농증 지울게요. 어린아이가 무슨 축농증은 없을 것 같아요.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큰 거 해냈어, 큰 거 해냈어. 큰 거 해내셨네요, 진짜. 김새롬 씨. 그럼 저도 큰 거 할까요? 아니, 웬만한 거 해요. 수준에 맞춰서 해요. 생각하는 8등신. 그러면은 소화 중이염. 이게 귀. 애들한테 일어나는 건데. 아, 정말로 3분의 1 시점이 지나시면 급격하게 급체하시는군요. 급격한 체력 저하. 왜 다 전화기를 내려놓으시지? 이거 아니야. 전화기를 다 내려놓으시면 안 되죠. 밀가루를 마셔야 되는데 다 들어주십시오. 그러게요. 진심으로 이걸 한다고요? 내가 볼 때는 김새롬 씨는 아까 그 쭉 사진 나왔잖아요, 아이들 모습. 예. 재채기하는 모습이 굉장히 귀엽던데. 그러면 저는 소화감기요. 소화감기. 예. 소화감기. 과연 지우기 성공할까? 오, 성공. 무시할 만한 거. 계속 들어주세요, 소화기는. 소화기는 계속 들어주세요.
재밌다. 오정혁 씨의 부딪힘으로 인한 코 대불 골절. 부딪힘으로 인한 코 대불 골절. 저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김 씨가 표정이 그늘이졌네요. 그러게요.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알았는데 김 씨 쪽에서 왠지 뭔가 사고를 한번 크게 치실 것 같습니다. 아... 모두 소화기 들어주시고요. 코속 이물질. 오케이. 코속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거 한번 해보시죠. 알레르기성 비염은 일단 냄새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큰 거를 지금 조용기 씨한테 넘기시겠다는 거잖아요. 에이스시니까. 난 다 컸잖아, 애가. 개인적으로 다 컸고 자기네 애들이 어리잖아. 저희 집 애들 난 다 잃어버렸어. 아니, 애들이... 그러면 자기가 좀 큰 걸 지어주고 그러는 게 도리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애들이 튼튼한 그 질환이 없어요. 코에 뭐 들어갈 때 이렇게 말해서 콧속 이물질을 걸 지워줘야겠어. 사람이 어떻게 그러나 매정하기는 참. 자, 조영기 씨의 성격을 지켜보겠습니다. 콧속 이물질 김 씨 얼굴이 그늘졌어요. 과연 아, 참. 지우기 이혁주 씨는 예 참 성견지. 강범규 씨 이제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구슬을 가지고 놀다가 이게 코 안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네.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났다고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그걸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니, 그걸 이제 다 이걸 맞는 얘기예요. 아니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 옆에서는 충농증이 답이라 그랬거든요. 매번 틀려. 그거 맞는데? 아까 소화 감기라며. 두 개가 굉장히 헷갈렸었거든요. 아니,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왜 그러면 안 돼? 저는 다 아시는 줄 알았죠. 아니 어떻게 보기 여섯 개가 다 헷갈려. 정답하면 직접 확인하시죠. 위기 탈출 넘버원. 김모 씨의 세 살 난 딸아이에게 나타난 한쪽 콧물과 미열, 불규칙한 숨소리 등 이런 증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코속 이물질입니다. 김모 씨의 아이는 3일 전 바닥에 놓인 콩을 무심코 자신의 코에 집어넣었던 것인데 이렇게 부모가 보지 못한 사이 아이가 코에 이물질을 넣게 되면 말을 못하는 아이의 경우 보호자는 콧속 이물질을 알 길이 없는데 만약 아이에게 한쪽 코막힘 증상이 나타나고 불규칙한 숨소리에 코를 골기도 하며 한쪽 콧구멍에서 누런 콧물이나 코피가 흐르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열이 있고 콧속에 염증이 생겨 심한 악취가 풍긴다면 콧속 이물질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한쪽 콧구멍에서만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는 양쪽 모든 증상이 나타나는 다른 코 질환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18개월에서 3살 사이의 유아들은 발달 특성상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해 눈에 보이는 물건을 닥치는 대로 삼키는 것은 물론 자신의 몸속에 집어넣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중 입과 귀 다음으로 가장 아이들이 물건을 넣기 좋아하는 부위가 바로 콧구멍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아이들이 바닥에 놓여진 물건들을 발견했을 때 어떠한 행동거지를 보이는지 보호자의 감시하에 2, 3세의 아이 3명의 행동을 관찰해봤습니다. 아이들 앞에 놓여진 작은 물건들, 과연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이제 안고 있던 아이들을 내려놓는데 바닥으로 내려오기가 무섭게 앞쪽에 놓인 물건을 향해 다가가는 아이들. 장난감을 집어들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입으로 가져가는데 나머지 하나 역시 물건을 한 움큼 입으로 가져갑니다.
한편 다른 아이가 자신의 코에 넣으려는 장난감을 다시 빼서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이번엔 귀로 장난감을 가져가는 아이. 귀 속으로 깊이 넣어보는데 옆에 있던 아이 역시 귀에 장난감을 따라 넣어봅니다. 바로 그때 장난감을 유심히 바라보다 코로 가져가는 아이. 실제로 장난감을 코에까지 넣어보는 행동이 정말 놀라웠는데, 관찰 결과 아이들은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은 기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귀와 코에 넣어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의 코 입구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입구보다 다소 큰 물건이라도 넣을 때는 쉽게 들어가지만, 일단 코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코의 입구는 좁아지고, 코 안에는 세상의 작은 콧뼈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물들이 미로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빼기는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이들이 코에 이물질을 넣고 빠지지 않아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네, 주로 2, 3세 아이들이 코 이물질로 인해서 응급실로 내원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주 나오는 물건은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가장 많이 넣는 것은 비비탄 총알 같은 작은 플라스틱 장난감이고요. 그러니까 땅콩이나 지우개, 구슬 등 코에 들어갈 수 있다면 종류를 불문하고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넣은 이물질을 빨리 발견하게 되면 코 점막에 크게 문제없이 제거할 수 있지만, 들어간 것을 잘 모르고 오래 방치하게 되면 만성 부비동염이나 만성 비염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드물게는 코 가운데 뼈에 천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코 이물질 중 가장 위험한 것이 있는데 바로 수은 건전지입니다. 평균 직경 0.5에서 1cm의 직경을 가지고 있는 수은 건전지는 특히 모양이 작고 둥글며 반짝거려 주위를 긁기 쉽고, 코 안쪽으로 밀어넣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수은 건전지는 코 안에 수시간만 존재해도 점막에 괴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실제로 2004년 1월 3살 된 아이가 장난감 속 수은 전지를 코 속에 집어넣고 나중에 아이의 코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병원을 찾았지만 이미 아이의 코 속 연골까지 녹아내린 후였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코에 수은 건전지를 넣고 약 20시간 후에 근처 개인병원에서 제거했지만, 제거받은 이후에도 수은의 독성이 남아 코 속 점막의 괴사가 계속 진행되어 큰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아이의 코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을 알았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핀셋이나 면봉 등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물질이 더 깊숙이 박히게 되어 코 안쪽에 손상을 주거나 기도로 넘어가 기도를 폐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거꾸로 들고 두드리는 건 역시 전혀 소용이 없을 뿐더러 몸이 거꾸로 되면 코 역시 방향이 뒤집혀 이물질을 더 안쪽으로 들어가기 쉽게 합니다. 코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엔 얼굴을 앞쪽으로 숙이게 하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이나 기름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이물질이 더 넘어갈 수 있도록 윤활유를 넣어주는 것과 같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아이에게 한쪽 코막힘, 누런 콧물, 악취, 미열 등의 코속 이물질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말고 아이의 고개를 앞으로 숙인 상태로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난감 구입 시 아이의 연령을 고려해 구입하고, 인형의 눈이나 코가 단추나 유리로 된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세 미만의 유아가 완구를 가지고 놀 때는 놀이 과정을 지켜봐야 하며, 그리고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논 뒤에는 혹시 장난감의 작은 부품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안 환경은 바닥에 단추나 구슬 등 작은 물건이 아이의 손에 미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혹시 말 못하는 아이가 코 속 이물질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아이를 주시하십시오. 예, 화면 잘 봤고요. 선생님, 근데 한 가지 지금 갑작스럽게 질문 하나 또 네. 생각났는데, 그 이물질이 코에 들어갔을 때
절대 손 대면 안 된다고 화면에 나왔는데 그 눈에 보이고 또 이렇게 그 꺼낼 것 같은데 그때도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예. 굉장히 고민되는 그런 부분이죠. 직접 아이가 넣는 거를 보셨고 또 이 콧구멍 입구 쪽으로 일단 이물질이 보였을 때 이거를 정말 꺼내고 싶은 충동이 드실 것 같은데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반대쪽 코를 막고요. 아이가 연령대가 좀 높은 경우에는 코를 이렇게 푸는 식으로 유도를 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는 연령인 경우에는 엄마가 직접 빨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직접 시행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아까 VCR 보신 것처럼 핀셋으로 그 열심히 하시다가 응급실에 그 뭐 출혈이 같이 동반되거나 이래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이러한 방법도 한 번 정도는 하시되 안 되시면 꼭 2차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응급실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반대편 콧구멍을 막고 그 코푸드듯이 하면은 또 나오기도 하네요. 우리 김세롬 씨 그런 경험담이 있으시면 경험을 해보신 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맨 끝에 앉아야 될 걸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딱 해결이 됐었을 텐데. 예, 그렇죠. 어디 앉고 싶으세요? 저 조용기 선배님 자리. 예. 여쭤보세요. 여쭤보세요. 어떻게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앉고 싶어요? 네. 좋아. 그럼 내가 한번. 네. 진짜요? 한번 양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두 번째 문제 시뮬레이션 좋아야 산다 보십시오.